저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참담하기가 그지가 없네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조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보면은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들의 제출 부분에서 다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지금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 대상의 범위, 검증 영역, 절차, 수집 정보의 방법과 범위, 그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결과 도출 방법, 현재까지 몇명 검증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실적이 뭔지,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국회 업무의 방해행위입니다. 이거는 이름 자체가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인사참사관리단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추천이 됐는데 제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적격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최근에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은 세 명의 장관, 그러니까 최근에 신원식, 유인촌, 김행 세 분의 장관이 추천이 됐고 인사검증이 진행이 됐고 인사청문회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의 57%가 잘못된 인사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했으면은 정말 이게 최소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검증을 했고 누가 책임자고 왜이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2022년 6월달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적어도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 이거에 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자료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한 말, 일개 장관인지 일국 장관인지 모르겠지만 장관 정도 되면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국회 업무방해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 정부의 신뢰도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일종의 신뢰 저하를 자초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께서도 이거는 법무부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게 옳다. 말씀드리고 조속히 자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